저는 경제학과 17학번 김윤빈이고요. 현재 5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아, 네. 저는 한문교육과 18학번 남은주고 저도 5학기 재학 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처음 봤는데 혹시 첫인상 어떠세요? 아, 저는 일단 딱 뵀을 때 뭔가 NTJ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NTJ예요? 네, 맞아요. 저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머나. 제 것도 맞춰보세요. 뭔가 ISTJ? 아 진짜요? 아, ESTJ예요. 아 ESTJ예요? 네. 아 그래도 좀 비슷하게 맞췄군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나이가 어떻게? 아 저는 23살입니다. 아 저는 24살. 아 네. 네. 학점은 원래 계속 잘 받으셨어요? 아 네. 저는 일단은 1학년 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1학년 때 이제 4.45로 끝냈고 이제 2학년 때 경제학과 가서 조금 낮아져서 4.35로 됐고 지금 5학기째인데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제 졸업할 때는 한 4.4 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점이 계속 좋으셨네요. 네. 저는 사실 1학년 1학기 때는 학점이 2점대였어요. 뭔가 대학 오고 굉장히 좀 방황을 했어가지고 2점대였는데 이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해서 1학년 2학기 때 이제 4.3을 받았고 2학년 1학기 때 3.9 그리고 지난 학기 2학년 2학기 때 4.5를 받았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 그러면 4.5를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1학년 1학기 때에 비해서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는 좀 많이 어쨌든 올랐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목표 의식이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난 학기에 4.5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에 성공하기도 했고 또 정말 듣고 싶다 보니까 학점을 넘어서서 정말 그 과목에 대한 흥미나 탐구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도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우선은 수강 신청을 잘한 것 있고 1학년 2학기니까 이제 1학기 때 너무 술을 마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름방학 때 반성을 했어요. 2학기 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생활 기록을 남겼어요. 노트에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 그걸 계속했어요. 2학기 내내 엄격한 생활관리가 4.5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딱 4.5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스타필드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학을 아직 못 간 친구랑 놀고 있어서 어떻게 자랑할 수도 없고 속으로 네, 내적 환호를 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진짜 제가 원래 감정 표현을 다 얼굴에 하는 편인데 네. 그때만큼은 그냥 이러고 그냥 말았던 어떠셨어요? 4.5 받았을 때? 저는 사실 막연히 이제 대학 졸업 전에 4.5를 받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사실 4.5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예전부터 꿈꾸던 일이 약간 눈앞에서 실현되는 그 순간 되게 짜릿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짜릿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으시면 공유.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하게 되면은 좀 더 여러 번 수정을 할 수 있고 좀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때도 뭐 한 번 볼 수 있는 시간에 두세 번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저만의 좀 차이점?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결이 있으실까요? 저는 네, 경제학 전공 과목은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교양은 사실 암기가 전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는 이제 정말 평소에요. 그냥 막 걸어 다닐 때도 하고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책을 그냥 제가 소리내서 다 읽고 그거를 녹음해요. 그래서 그거를 샤워할 때도 틀어놓고 잘 때도 틀어놓고 그냥 진짜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남은 시간을 전공 공부에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4.5를 받으신 경험이 있는데 공부하는 게 즐거우신가요? 저는 공부할 때 그 순간이 즐거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시기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시기보다.
저는 이제 작년에 휴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조금 페이스가 처진 느낌이 들어서 성취감이 덜해서 그런지 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학기 중에 살 때보다. 그래서 그런 건 알았어요. 아, 내가 공부하고 있는 시기는 더 행복하구나. 어떠세요? 저는 최근에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실감을 해가지고 진짜 내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되고 또 어떤 걸 배우고 나서 좀 진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있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공부하는 게 요즘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아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막 학점을 잘 받은 선배를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 한번 저 학점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좀 열망 같은 게 저를 움직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학점이란 게 딱 정량적으로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학점이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다. 네. 이 부분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학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사실 요즘에는 조금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은 학점도 안 보는 기업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차라리 여러 가지 경험, 대외 활동 이런 걸 더 할 걸 이라는 조금 아쉬움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어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너무 좀 좋은 표현이어서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표인 것 같고 이제 어떤 선배가 해주는 말로는 학점은 고고익선이다 이런 말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회를 얻을 때 학점이 하나의 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그 하나 덧붙일 게 있는데 제가 교환학생을 UBC로 다녔는데 UBC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갈 수 있는 최고의 명문대거든요. 저는 작년 1학기에 UBC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학점 아니면은 다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학점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거기서 정말 전 세계에서 온 명문대생들하고 친구하면서 아 내가 그동안 성균관대에서 학점 잘 받아온 보람이 있구나 그때 진짜 체감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대체 과제가 많은 시점이잖아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험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과제가 더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제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좀 내가 배운 지식을 나한테 적용해서 이거를 좀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레포트를 쓰는 그런 과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을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이걸 외운 걸 쓰는 것보다는 이게 정말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정말 진정한 알미자 배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제를 좀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지난 학기에 들었던 교양 과목 중 하나가 사랑의 심리라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목에서 기말 과제가 수업 때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적용해서 이제 레포트를 쓰는 거였는데 그걸 하면서 저는 뭔가 저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지난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좀 인격적으로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서 저는 과제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학과 특성상 시험을 계속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도 과제를 더 선호할 것 같네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시험이 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까 뭐 과제를 통해서 본인을 성찰하시고 했던 모습도 참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쭉 성적 올려오신 모습도 참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또 막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녹음해가지고 외우시고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외운다 그런 거 저도 좀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도 뭐 학업도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우 여러분들 오늘 저희 인터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저희가 4.5를 받아낸 학우라고는 하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 순간순간에 그냥 성실하게 살아내면 누구든지 4.5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성균관대 여러분 화이팅! 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위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